국세청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과도한 가격 인상, 가격 담합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대부, 보험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 침해 탈세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민생 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담합,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 침해 탈세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동향, 언론 보도 모니터링, 유관기관 정보 분석을 통해 민생 침해 탈세 분야를 점검하여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탈세자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 침해 불법 행위 탈세자 총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세부 선정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수급 차질에 편승한 유통 질서 문란 행위를 비롯해 원가 상승을 핑계로 과도한 가격 인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에 대한 불법 담합 행위, 코로나 호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 생활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 혐의자인데요. 국세청은 특히 배달비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 대행업체를 비롯해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급증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그리고 불법 담합으로 가격과 물량을 조절한 건설 자재업체 등 47명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배달 대행업체와 플랫폼 업체의 배달 누락 혐의를 엄정히 조사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매출 누락 및 법인 자산 사적 사용 혐의를 엄정히 조사하고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혐의 등도 엄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주요 탈루 혐의를 살펴보면 서민들에게 고리이자를 탈취한 불법 대부업체, 실손보험 관련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병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 투자자문업체,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등 42명입니다. 2019년 4,986건이었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 역시 2020년 8,986억 원에서 2021년 9,43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0년 1,744건이었던 유사 투자자문 피해 건수도 2021년 3,442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불법 도박 시장 규모 역시 2015년 70조 9천억 원에서 2019년 81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의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신종 대부업이 등장함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불법 대부업을 근절할 계획인데요. 또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미용 수술을 치료 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해주고 브로커에게 지급한 불법 알선 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 처리한 보험 사기 가담 병원의 과세 매출 누락과 브로커 조직의 소득 탈루 혐의까지 엄정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 수집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인데요. 모쪼록 불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가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